안녕하세요. 순선TV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자, 오늘 뭐 하실 건가요? 오늘 두부조림이에요. 아, 경상도식 두부조림? 예. 네, 요리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건 돼지고기인가요, 어머니? 돼지고기인데, 이거는 아무 고기를 해도 돼. 삼겹살이 있어서. 아, 삼겹살. 이 삼겹살. 삼겹살. 아니, 아니. 어우, 바로. 바로 팬으로. 이렇게 양념해. 고춧가루. 고춧가루. 일단은 살짝 볶아줄게요. 네, 고기를 살짝 먼저 볶아준답니다. 간장. 네, 간장. 간장도 한 두 스푼 정도 되겠네. 양념 난 다시 해야 돼. 다시 해가지고 이거 볶아갖고 불 켜야겠네요. 아, 고기를 먼저 살짝 볶고 나서 고추장. 네. 그래도 살짝 볶아도 돼지 냄새는 이거 다 해야 되죠. 미림. 돼지 냄새 나지 마. 돼지 잡내 제거하려고. 생강. 아, 생강. 생강 물만 좀. 저는 오랜만에 순서TV 촬영했습니다, 저는. 오늘. 네, 바빠요, 예원이랑. MJ랑 베트남 갈 준비한다고 바쁜 것 같아요. 베트남 갈 준비한다고 오늘 둘 다 나갔어요. 아마 자주 촬영해야 될 것 같은데. 두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오늘 메인 두부입니다. 메인은? 메인 두부입니다. 이게 맛없으면 진짜 요리 솜씨 없는 거야. 아니, 어머니 요리 솜씨는 뭐 다 아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양파. 자, 양파랑 파. 이 야채는 오늘 많이 안 들어가요. 양파하고 파만 들어가. 조금 더 넣을까? 사실 많이 안 넣어도 돼. 어우, 매운 향이 확 나네요. 우와. 오. 고기를 먼저 살짝 볶아주면 이제 물을 붓는 네. 거죠? 그렇지. 아, 이제 양념을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더 양념 더 해. 양파 넣고. 조용하시나 봐. 두부. 이게 생각보다 해놓으면 맛있던데. 맛있어요, 두부들은. 짜잔한 건 애들 주고, 큰 거는 우리 먹고. 많이 했는데. 아, 애들 주시려고 일부러 많이 했구나. 어쩐지 두부가 너무 많더라. 애들 오늘 집에 있다. 아, 오늘 쉬는 날입니다. 휴일이에요. 지소이가 두부를 엄청 좋아한대. 맞아요.
버섯. 버섯. 새송이 버섯.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파. 일단 나중에 이제 얘 좀 되니까. 마지막에 넣는 거죠? 네. 간마늘이랑 대파, 가루. 자, 매실액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양념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고춧가루 조금만 넣고, 고운 고춧가루 조금. 네, 굵은 고춧가루랑 고운 고춧가루 같이. 간장. 그게 뭐 안 잘란가? 아까 얘 양을 보면서 양념을 하고 계세요. 마늘. 간마늘. 간마늘 넉넉하게. 물엿 조금, 아니면 올리고 다녀도 되고 물엿 해도 되고. 물엿 단맛 내주고 또 윤기를 내줍니다. 네, 음식에 내라고. 여기다 양념을 부어주고 졸여줘야겠네요. 어, 맛있겠어요. 지금 졸여야 되니까 기다렸다. 네. 여기서 5분에서 10분 정도 졸여주고 먹으면 됩니다. 10분 기다려요. 네. 와. 드릴게요. 고추. 자, 이제. 파. 맛있게 졸여지고 있어요. 네, 대파. 밥이 너무 맛있네. 아, 맛있죠 이거. 제가 두부 요리한다 그래서 온 거예요 오늘. 두부 좋아하니까. 밥 먹으려고. 두부 좋아하니까. 와,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내가 그랬다. 아까 끝냈거든. 와, 큰일 뻔했네. 아. 밥도 오곡밥이네요. 잡곡밥. 잡곡밥. 이게 엄나무 잎. 아, 엄나무? 응, 엄나무 잎. 순 할배 따온 거. 밭에서 싸우셨나? 네. 산에.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못 먹어. 어, 맛이 되게 특이하네요? 네. 안 좋아하는 사람 못 먹어, 이거를. 이건 두릅. 아, 이건 두릅이고? 짜지. 자. 어, 두부를 먼저 좀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하고. 어때요? 아, 뜨거! 아, 맛있어요. 아, 이게 고기가 들어가니까 이런 맛이 나는구나. 맛이. 고기 맛이 나요. 고기 약간 두루치기 맛도 약간 나네. 근데 무보면 두부는 두부라. 어. 옛날에는 두부가 많아. 왜냐하면 콩을 많이 심었거든, 엄마들이.
근데 고기는 귀해. 근데 고기는 밑에 조금만 깔고. 아. 두부는 엄청 많이 했고. 두부는 그래도 좀 싸니까? 어. 그때 만들었으니까, 엄마가. 직접 만들고. 저는 입맛이 싸구려인가 봐요. 두부 이런 게 좋아. 두부 엄마 비싸네. 요즘은 비쌉니다. 두부가 지금 한 번에 4,000원이야. 와, 그렇게 비싸요? 우리나라 콩으로. 국산 콩? 응. 4,000원짜리야.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오랜만에 먹기 괜찮네. 와, 맛있네. 베트남에도 두부가 있을걸?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엠팔은 이런 요리를 안 해줘. 오늘 안 돼. 진짜 쉬워봤다. 진짜 순선TV 저 오랜만에 나오네요. 어제 베트남 갔기라고요. 오늘 둘이서 준비하러 갔는데. 맞아요. 아침부터 나갔어요. 근데 짜증 나. 맛있는 거 사도 되죠. 아, 이렇게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근데 이거 잘 안 먹대. 내가 애들 어릴 때는 자주 해 먹어. 내 몸에 애들 안 먹으니까. 애들 안 먹고 사네.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옛날 반찬. 이거 원래 한번 두부를 굽어가지고 그 들깨기름에다 다시 이렇게 졸이는 거예요. 아침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손이 많이 가는 거야, 그것도. 손이 많이 가요. 정성이 많이 드는. 잘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는 거랑 안 굽어도 돼. 맞아요. 조림하는 거니까. 아, 오늘 아침인데도 벌써 더운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워. 비가 한번 온대요. 비가 와야 꽃가루도 좀 날아가고. 아, 꽃가루가 너무 날리지, 요새. 소나무 좀 심해. 집에 소나무 하나 있으니까, 집에 막. 맞아요. 지금 가게도 그렇고 막 꽃가루가 엄청 날려. 아유, 어서 많이 보던 사람 오네. 뭐야? 밥 먹어. 두부네. 맛있다. 맛있냐? 엠팔 왔어요. 안녕하세요. 먹어. 오늘은 주말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냄새가 솔솔 나더라고. 고기가 밑에 숨어 있다. 병필이 좋아하는 거 했네. 엄마 일부러. 그래서 내가 어제 촬영을 딱 자처했지. 제가 찍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두부조림. 어제 오늘도 제일 좋아하는 걸 먹는구만. 밥 먹어요. 맛만 보러 왔어요. 더 먹어. 어우, 똑같은 파란색 옷 입고 잘 어울려요. 커플이네. 커플. 세트. 맞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 없이 입었는데 뭔가 좀 마음이 맞는 걸 있는가 봐. 밥을 보면 다 안다 안 하나. 아, 바쁠 때? 밥을 보면 딱마다 항상 더 남는 게 없더라 이거. 시원하대. 맛있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라면 스프 맛이 나는데? 안 났어요, 아, 라면 스프인 것 같아. 밑에 고기 많아, 고기 뭐. 이게 고기를 넣으니까 약간 이런 맛이 나더라고. 아, 맞네. 라면 스프 비슷한 맛이 나네. 삼겹살을 약간. 삼겹살이네? 고춧가루, 고추장에 달달 볶아서 하니까. 볶아가지고. 맛있네. 가져가서 애들 밥 먹이세요. 애들 먹었어. 밥 먹었다 벌써? 주말이라 새벽같이 일어나. 죄송해, 안 일어났는데. 애들 주말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아, 희한해. 준영이는 아침에 7시인데 이렇게 마당에 나갔더라. 와, 마당에 왜 나가? 나가서 뭐해? 내 손빨래 하고 있으니까 하면 손으로 해 빨래해. 세탁기 하면 되지. 어. 아, 이거는 손빨래 해야 돼. 손 그냥 세탁기 돌려 건조기 돌리면. 학교 갈 때는 꼭 늦게 일어나면서. 맞아요. 딱 주말에 놀 때 되면 일찍 일어납니다. 애들은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도 그랬을 거야. 오케이. 다 똑같다. 너희도. 이건 뭐야? 나 같아. 부드럽다 같아. 이거는 그거. 엄나무. 엄나무. 건강식이야. 그렇네.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데. 아, 향이 되게 독특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 평소에 안 먹겠네. 쉽지 않아. 안 먹어요. 아, 먹었어 한 번. 안 먹. 먹었다고 새끼야. 건강한데. 먹었다고 새끼야. 건강인데 한 번이야? 오늘은. 진짜 건강한 것만 있다 많이 먹어. 먹어볼게. 야유야 하나 줘봐. 이거 뭔지 알지? 우리 센 걸로 먹었던 거. 아 맞아. 소약 찍어서. 그건 이거지. 두루. 그거 말고. 아, 이것도 소량 찍어 먹었어? 진짜 두 가지가 있었잖아. 아 맞네 맞네. 고기 먹을 때 이게 제일 맛있어. 맞아. 아우 쓰네요. 써. 역시 몸에 좋은 건 다 써. 확실한 거야. 뭐 어디 갔길래 미리 사진을 찍 아니 이걸 찍고 있어? 어디 어, 갔어요? 어디 갔겠어요? 베트남 네 마누라인데 준비하러 갔어요. 이 아침부터? 지금 여러분 아침입니다. 새벽에 가더라. 일요일 새벽부터 무슨 6시 일날 준비하던데? 아니 아, 베트남 하면 뭘 또 아, 얼마나 준비하길래 예? 참 아 대단하신 분들이야. 여자들의 세상은 그 이해할 수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어렵죠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둘이 뭐 심호왕이 할 얘기가 있나? 근데 여기 비빔은 고기 많아. 어 밑에? 뭐다? 맛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어머님도 다음 주에 놀러 가신다는 첩보가 있던데. 그러게요. 어머니도 참. 네 화요일에 갈게요. 아 화요일 날? 저랑 윌만 신나티비 사람들만 죽었습니다. 이럴라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안 말하고 가만히 있잖아. 아... 아 오늘 어버이날이구나. 베트남도 있겠죠?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이고 초파일날이고 초파일은 여러분 석가탄신일 석가탄신날 절에 가는 날. 그럼 뭐 베트남에는 없겠지 그런 절에 관련된 거지? 무교가 불교가 있긴 해요. 어, 불교가 안 친하나 불교가 근데 불교가 있어 베트남도. 아니 절도 있고 절이 많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 제사도 스스로 정성들이 지나고 아마 베트남에도 어버이날 없으면 아마 엄마의 날이나 뭐 아빠의 날 따로따로 아마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게 있다 하더라. 네.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겠죠. 애원이 그래 하다 있다 하더라. 그릇도 사줬나 봐. 이거 산 지 오래됐는데. 아 그래요? 순상특이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게 많은 거 같은데? 깰까봐 내 안에 넣어줄 거다. 아. 근데 이제 들고 나왔다. 아, 숨겨놨네. 두릅이 작아 보이네. 셋도록 다 샀어. 아 맛있다. 아 맛있네. 밥 되죠? 아니에요. 더 먹을 수 있지만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아침 밥은 괜찮아. 아침이 문제가 아니야. 열심히 운동해야 돼. 그건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운동을 우리가. 와 오늘 빅3만 또 모였네. 빅3 내 막내인데. 바동형 어디 갔냐? 바동형. 야, 형님 어디 갔지? 우리 형님 본 지 오래됐네요. 인정했어. 아 있죠. 아. 형님 한번 출연시켜야지 이제. 와 이거 국산도 왜요? 4,000원짜리 4,000원짜리 아 한 모에? 와 엄청 비싼 겁니다 여러분. 애들 먹이려고 일부러. 아, 아 지송이가 두부를 진짜 좋아하거든. 아, 맞아요 저희 라이벌이죠 진지송. 두부를 너무 좋아해. 어. 두부 메뉴야. 그거 또 팽이버섯 그거 고추장이랑 볶은 거 그런 거 좋아하고 매운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베트남 가고 나면 주말에는 무조건 고기다 이랬다. 저녁에 우리 밖에서 고기 구워 먹자 이렇게. 좋아. 하루는 된장찌개 먹고 하루는 그 소면 해가 먹고. 그죠 그죠. 자 오늘 맛있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감사하죠. 맛있는 밥 주셔가지고. 아유 잘 먹었어요 어머니. 네. 아침은 요렇게 먹어야 돼. 아 맞아. 두부만 몇 개. 네 저렇게 고기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쟤는 저녁에 많이 먹는 애예요 엠빠르. 어제 안 먹었어. 자 지금까지 순선TV였습니다. 담비모여 까문. 까문.